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거든요. 유대교인이, 그것도 청년이, 그것도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율법을 아냐? 예, 율법 압니다. 율법의 계명 알지? 예, 잘 압니다. 제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를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가를 다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거기 보면 집에 가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요 청년이요 바리새인인데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예?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야, 참 기특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거기 줄곱시다. 내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은 내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집으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네가 집으로 가서 영생에 관심이 있냐?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런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지금 집으로 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다 처분해. 그리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데 장애되는 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결단해라. 내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계명 지킨 거 다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게 하는 방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물이야. 그러니까 재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왔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부자 청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결단이다. 결단. 결단. 근데 이 사람은 결단을 못했어요. 그리고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에 대한 관심, 뭐에 대한 관심, 관심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관심으로 끝난다면 열매도 없고 사실은 그건 거기서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결단이 없어요. 그럼 열매가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은 해요. 근데 결단이 없어요. 그럼 말씀의 열매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는 것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 이 청년이 가서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부자가 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재물이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재물이 많은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뉴욕에 가니까요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그 강철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강철왕 이름을 잠깐 카네기인가? 그분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에게 가르친 거예요. 십일조를 반드시 해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말은 절대로 순종해라. 그 열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 뉴욕에 가보면요. 11조만, 이분의 이 사업체에 11조만 관리하는 빌딩이 따로 있어요. 그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이분이 100년치를 다 내줬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뉴욕에 보면 강 있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들려서 그분의 어머니가 했던 열 가지 계명을 쭉 써놨어요. 교회 앞에다가.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나라에도요.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은 물질이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서 그런 거지 부자 자체가 죄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경건한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막 뭔 말씀이죠?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십중팔구는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더 겸손하고 점점 더 예배 잘 드리고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져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디 갔든지 그런다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바늘기라는 것은요 우리 동양적인 해석입니다. 원래는 이 바늘기가 우리가 생각한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느질하는 바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거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고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수문 그럽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곳을 양문 그럽니다. 그리고 생선이 드나드는 곳을 어문, 고기 어자를 써서 어문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의 정문 바로 옆에 보니까요, 거기 실제로 니들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좁은 문이 있더라고요. 좁은 문이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있는데 뭐 아기들도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랍비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훈련을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낙타도 있더라고요. 큰 낙타도 있는데 사실 머리도 안 들어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 바느질하는 바늘로 설명을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죠.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는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 오직해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켜요. 교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이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사실 웬만한 경건 훈련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우리가 가난한 게 경건한 게 아니고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돈은 그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악인 거죠. 돈은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선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용해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 다 뺏기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선용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 보시고, 아,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줘보니까 너는 더 겸손하고 또 더 선용하고 잘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주세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서 합격만 하면 하나님 더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의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하되,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아니 이런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저런 사람도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그렇죠. 만일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국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런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행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 말은 사람의 행위 기준으로는 못해. 그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 기준은 못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죠. 사실은 베드로,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직업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끼고 있는데, 그리고 고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아버지도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가서 좀 상의도 하고 아버지 좀 설득 좀 하고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또 버렸던 모든 것들을 받고 그 말이에요.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로하신 거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예. 모든 가족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다 나를 따라왔는데 잘했어. 금생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서 백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보상 안 받아도 돼.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이게 가족이죠. 가족.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와 가족관계 그리고 전토, 전토란 말은 바치에 오늘날 말하면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을 버리는 자, 그 말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금세에서 백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50년 살겠어요? 앞으로 40년 살겠어요? 40년 산다 해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끼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거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히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거저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세요. 자, 마지막 이 부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3절, 31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부분만, 이 부분만 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나중 믿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부분만 말하면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부자를 염두하고, 그리고 그 부자 청년과 부자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결단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바꿔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가 되는 특권을 바꿔도, 만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나종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종에 부름받았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앞자리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타지 말자고요. 평생을 저 오지에 가가지고, 약국도 병원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기도로서 이겨가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11월에 들어가신대요. 11월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멀리 가냐고. 양지까지 간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여기 오시라고. 오늘 오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한번 바쳐보자고요. 주님께 오신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보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영생의 기회를 잃었던 젊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죄는 아닌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집과 전토를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의 남은 인생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우리들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지구촌 곳곳에,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교회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오전예배, 영어예배, 밤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성전에 나오지 못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